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초코입니다. 방탄소년단 RM이 에픽하이 타블로와 콜라보레이션 곡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미국 현지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져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BTS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2월 1일 타블로는 에픽하이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새 앨범 발표와 관련해서 미국 현지언론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이날 인터뷰에서 타블로는 에픽하이 새 앨범 스트로베리에 이어서 자신의 솔로 앨범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날 인터뷰 도중 기자가 타블로에게 당신의 솔로 앨범에 방탄소년단 남준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 뜻밖의 질문에 대해서 타블로는 도대체 누가 그 사실을 알려줬나요? 좋아요. 어쨌든 제가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된다면 RM이 무조건 함께 콜라보 작업을 할 1순위 아티스트예요. 방탄소년단 RM과 콜라보를 한다면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하게 될 거예요.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서 타블로는 인터뷰 바로 다음날 해당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조만간 솔로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방탄소년단 RM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RM과 타블로는 RM의 솔로 앨범 인디고에 수록된 올데이의 콜라보레이션을 한 이후 이번에는 타블로의 솔로 앨범에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방탄소년단 RM이 타블로와 콜라보곡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